네. 여기는 서귀포시 이중섭 거리로 가는 길목에 있는 300m 전방 이중섭로 입구입니다. 반대편에는 서귀포 메일올레시장 입구 또 다른 입구가 있고요. 여기가 하영올레 2코스라고 하네요. 반대편으로 이렇게 이중섭 거리 이렇게 되어 있구나. 멋진데요. 이중섭 거리 여기서부터 시작인 모양이군요. 이중섭 거리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시속 30km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거리기도 하고요. 트랜스젠더 바도 있네요. 여기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군요. 용동 가격이 괜찮네. 이런 거 먹고 가도 되겠다. 8,000원에 하면은 돈가스 세트를 먹을 수도 있군요. 아직 밤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사람들도 별로 없고요. 어쨌든 여기가 이중섭로. 열린 공간. 여기 이중섭 거리는 정방동 주변 문화예술 거리 보행자 우선 구역이고요. 지도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제주도 전체 안내도 함께 이중섭 거리에 대한 간단한 지도도 있네요. 여기는 주상복합건물 같습니다. 3일 아트리움 이름도 아트하게 지었군요. 이중섭 거리. 또 제주도가 이중섭 화가와 인연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잘 몰라서. 네, 또 이만큼 거리를 조성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걸로 봐서는 여기는 외국의 침입에 대비하여 봉화를 올렸던 연비동상 이중섭 거주지의 윗동산으로 외국들이 침입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연대를 세워 봉화를 올렸던 동산이라여 불린 이름이랍니다. 1930년대까지 있어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정방동. 동은 정방동이군요. 여기가 바로 연비동산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중섭 미술관 커뮤니티 센터 창작 스튜디오 이중섭 미술관 대향 이중섭. 평안남도 평원군 송천리에서 태어나 1923년 평양 종로 보통학교를 거쳐 1929년 오산 보통고등학교에 입학하였고 보아교사 임용년으로부터 미술 지도를 받았습니다. 1935년 일본 문화학원 미술과 입학했고 1938년 자유미술가협회장 공모전에서 협회상을 수상했습니다. 1940년 문화학원 졸업, 1950년 서귀포로 피난와서 약 1년간 거주하였으며 1956년 극심한 영양실조와 간장염으로 사망, 1960년 부산 로터리 다방에서 최초의 유작전을 열었으며 1972년 서울 현대화랑에서 15주기 기념 유작전을 열었습니다. 1978년 문화훈장을 받았고 1980년 서울 호암갤러리에서 30주기 회고전을 열었습니다. 1997년 서귀포시가 이중섭 거주지를 복원하고 기념관을 개관, 2002년 이중섭 전시관을 개관하고 2004년에는 일종미술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섭 미술관이 이중섭 생가였는데요. 살았던 소암기념관입니다.
이제 가보도록 하죠. 이중섭 거리를 따라서 이중섭 미술관까지. 거리가 분위기가 있네요. 느낌이 아주 살아있습니다. 따라가면 이중섭 미술관이 나오겠죠? 벽화도 있고 미술거리 느낌이 확실하게 나는군요. 아기자기한 공방 분위기인데요. 소락 공방인가요? 소기본상당 향토 명유산 소기본상당도 있고, 여기는 소기포 극장도 있군요. 여기가 그 유명한 이중섭 미술관 드디어 왔습니다. 여기가 이중섭 미술관이고 밑에 그림은 이중섭의 그림인 길 떠나는 가족입니다. 이중섭 미술관. 이중섭 화가는 1951년 1월경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서귀포로 피난을 와서 12월경 부산으로 떠나기 전까지 약 1년 동안 이곳에 작품 활동을 하였습니다. 서귀포는 이중섭 화가의 작품 세계에 있어서 시공간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이중섭 미술관의 1층 상설 전시실에 이중섭 화가의 원화 작품과 관련 자료를 전시하여 화가의 삶과 예술 세계를 조명하고 있고, 2층 기획 전시실에서는 미술관 소장품과 제주 거주 작가 작품 중심의 기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3층 전망대에서는 이중섭 화가의 작품 소재가 되었던 섭섬과 문섬, 새섬 등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섭 공원에는 백나무와 밀감나무 등 수령 100년 이상인 나무 6그루가 있어 지금도 이중섭 화가가 살던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보존 관리되고 있으며, 이중섭 화가 가족 1년 동안 거주했던 거주지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이건가요? 이거. 이게 이중섭 거주지구나. 와우, 이렇게 이중섭 거주지라고 햇말도 붙어있네요. 잠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제주도 느낌 확실하게 나네요. 여기가 이중섭 거주지. 화가 이중섭, 1916년에서 1956년 서귀포시는 이중섭 선생이 한때 작품 활동을 하였던 곳으로 그 역사성을 기념하여 이곳에 표석을 세운다. 문화체육부 95년 미술회 조직위원회. 이중섭 거주지. 화가 이중섭과 가족이 거주하던 곳. 여기는 화가 이중섭의 아내 이남덕, 일본명은 야마모토 마사코, 장남 태연, 차남 태성과 함께 51년 1월부터 거의 12월까지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하였던 곳입니다. 방은 4.70제곱미터, 1.4평, 부엌은 6.39제곱미터, 1.9평. 안에 들어가 볼까요? 장독도 있고 옛날 집 분위기 그대로 있네요. 여기가 방입니다. 방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중섭의 시도 있군요. 소의 말, 높고 뚜렷하고 참된 숨결, 나려나려 이제 여기에 곱게, 나려 뚜벅뚜벅 쌓이고 철철 넘치소서.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 아름답도다. 여기에 맑게 두 눈 열고 가슴 하니 해치다. 을미년 4월 좋은 날 상가슴. 이중섭. 의미 있는 장소군요. 여기는 아궁이도
미처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작은 암송이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이고 그리고 텐마루도 있고요. 이렇게 이중석 거주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석 거주지. 느낌이 아주 색다른데요. 앞에는 마당과 작은 원두막도 앉아서 쉴 수 있고요. 마루에 앉아서 이종섭 거주지 전체 조감을 해봅니다. 길이 참 예쁩니다. 이중섭 미술관 쪽으로 가볼까 합니다. 이중섭 거리, 이중섭 거주지, 그리고 이중섭 미술관까지 이렇게 이중섭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테마 스토리가 한 세트로 잘 정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볼거리도 많네요. 여기 포치십리, 가서도 포치십리군요. 여기가 이중섭 미술관. 여기는 사전 온라인 예약 중. 무료 관람인데 여기 온라인이야. 저 여기 어디 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있나요? 이중섭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포털에서 이중섭 미술관 치면 홈페이지 나와요? 네네네. 거기서 예약하면 돼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저기요. 네. 예약은 며칠 전에 해야 되나요? 많이 밀려 있나요? 지금 저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예약 마감됐어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예약. 네. 그러면은 오늘 하면은 화요일 이후부터나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종종 중간중간 취소하시는 분들 계셔서 잔여 좌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주 들어가 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저희는 지금 대기 접수밖에 안 받고 있는데 오늘은 대기도 20팀이 넘어가 가지고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일단 사이트 들어가서 하는 게 제일 좀 만만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주변이라도 둘러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좋은데요. 아까 본 이중섭의 시와 함께 이 작품이 있군요. 1916년에서 1956년 소위 말 이중섭, 아까 보았던 그 시가 이렇게 함께 되어 있습니다. 이중섭 미술관. 예약을 하지 않아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한번 다시 시도를 해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렇게 주위를 둘러볼 수 있게.
미술관 주변에 잘 꾸며놓았네요. 제주도 느낌, 분위기 물씬 흠씬 나도록 잘 꾸며져 있습니다. 저기 저 나무가 참 신비롭게 살아있네요. 파란 하늘 배경에 나무가, 초록빛의 나무가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향나무. 이중서 화백은 서귀포 피난 시절 이 향나무 아래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며 작품 구상을 하거나 했습니다. 나무의 수령은 125년입니다. 어마어마하군요. 125년짜리 향나무라 이중섭이 앉아 있었던 곳이랍니다. 아마도 이중섭과 관련되어 있는 곳인 것 같은데, 작가의 산책길 출발 지점이 바로 이곳 이중섭 거주지를 시점으로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서귀포 쪽을 한 천지연 폭포까지 아까 보았던 그 길을 쭉 한 바퀴 돌아오는 길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서귀포 70리. 벨을 누르면, 한번 볼까? 벨. 여기에 벨이 있네요. 벨. 벨. 벨을 누르시면 서귀포 70리 노래가 나온다는데 안 나오네요. 서귀포 70리. 이런 노래도 있군요. 다시 이중섭 미술관과 그리고 수령 125년의 이중섭 향나무 그리고 미술관으로 올라가는 길까지. 주차장도 잘 되어 있고요. 이중섭 거리를 둘러보았습니다.